이뻐라, 세상에. 어, 야. 어머. 파전 부칠 거고, 두심이가 가준 거. 어머. 보리빵. 이거 보리빵. 반 맞아줄게요. 어. 아니, 이거 화전 부치시려고 지난번에 저기 뭐야, 우리 극 중에서 내가 안 챙겨줘가지고 그때 막 부추전인가 엄청 부치셨잖아. 아, 어떻게 죄송해서. 언니. 근데, 야. 언니. 가만히 오시오. 잠깐만. 왜? 우리가 여기다 놓고. 너무 처져놔서 너무 미안한 거. 진달래꽃 보고 오니까 마음이 풀어졌어. 그러니까. 아우, 진달래꽃단. 어머, 만들었어? 아우, 진달래꽃단. 어머, 만들었어? 아이고, 또, 아이고, 나 좀 봐. 훈수야. 요거는 혜정이가 만들고. 아이고. 요 예술적인 건 내가 만들고. 그랬어? 달아줘. 어? 달아야지. 내 아이를 좋아할 줄 알았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걱정했어. 이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미안하고 사랑해. 아이고, 길게 썼네. 어디 네 거 줘봐. 꽤 길게 썼어. 네, 너무 길죠? 아이고, 네. 급, 이 봉투 넣어서 놨냐, 네. 급하게. 급하게 갖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럼 뭘, 그, 봉호 그날이 아이고. 김순미 선배님께 많은 시간이 지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드라마의 2년, 20년. 20년 이후 20여년 지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회화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일기를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번 생에 이 시간이 마지막일 듯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나날의 기쁨과 축복의 중심에 지내시길 마음먹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에 극중 며느리 김혜정 올림. 아, 잘했어요. 그래. 네네네. 잘 썼어. 니네 몰랐지? 몰라서. 아우, 아까 괜히 들었는데 울컥하더라고. 아, 그랬어. 그 정도였었어. 자, 이거 꽃을 만들었으니까. 자, 달아드려야지. 달아드려.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달아드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달고. 어. 그 다음에 저쪽은 저기 아들 일용이 거 달고. 이렇게. 거 여기 달고. 어디, 여기? 자기 여기 잡아. 내가. 오케이. 우와. 됐어. 그때도 막 주물러 드렸는데 지금 저기 아니야. 주물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빵 먹고 네네. 우리 평상에서 네네. 그래. 내가 찹쌀가루는 반죽해서 왔어. 우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 좀 봅시다. 많이도 갖고 왔네. 우와. 그게 제주도 밀빵이야. 그래. 어. 담백하다, 그죠? 맛이. 저 집은 두심이 하나 왔는데 축제 분위기예요? 집안이 그냥 꽉 찼어. 너무 좋아. 여보. 하여튼 오늘 점심은 내가 그래도 미숙하지만은 열심히 이제 대접을 해야지. 뭘 대접을 해봐. 몸국, 몸국하고. 어머머, 몸국도 했어? 어, 아니 그 이제 레시피가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뭐 처음 해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하고 이제 고사리 무침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고 하여튼 간에 동백고기, 동백오리? 동백고기? 동백고기, 동백고기요? 돔배. 그 제주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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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올려 썰어서 거기 올려 놓는다 그래서 돔배고기야. 아~ 돔배라고 하거든. 물 좀 받아 놓죠. 네네. 받아서. 아, 고기로 국 끓이는 거야? 우리 저 사랑하는 은영 씨를 위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음식 해본 경험이 없는데. 오늘 내가 저 특별히 이렇게 잡는다. 오, 사이즈 딱 맞는다. 맞아. 어머, 쟤 또 뭘 저렇게 막 국 끓이냐? 응? 무슨 저렇게 그냥 갈마. 어? 갈마. 왜? 가서 봐야지. 아이, 저거 할 줄을 몰라서 안 돼. 나하고 얘기해 임마. 너도 나와. 안 나가. 왜? 왜 안 나와? 바로 나가. 네가 뭔데 안 나와? 나와. 야, 거기 뭐 올려놓으려고 그거 하는 거야? 이거? 이거요. 저거. 저거 끓이려고 돼지고. 한 시간만 끓이면 돼. 아우, 세상에. 왜? 아니. 나는 저
고사리 저거 그거 어? 하는데 저렇게 많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유 진짜? 예, 그거 뭐 장갑이라도 끼고 하라. 추운데. 어? 별로 손 안 씻는데요? 하나야. 네, 고무장갑 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전원일기 자꾸 야, 그치? 드라마 생각나지? 그치? 영남엄마. 맞아. 어? 근데 여기... 지금 위치가 어. 바뀌었어요. 왜? 원래 계시고 여기서 구경하고 그래. 세월이 좀 오시고 와서 거주지 일로 옮길 거다. 예, 예, 예. 어? 전입신고 하셔야죠. 어, 전입신고 해야 돼. 예. 니네 다 옮겼니? 어. 아, 그럼요. 어, 그래? 예, 예. 저희 이거 전입신고 하는 게 이것들이 예. 집 식구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 하는 짓들이야. 됐어. 너무 이제 물 안 빼도 내 핏기 다 빠져서. 담고 있었어? 예. 네. 어. 한 번 더 헹구자 그러셔. 어. 물만 좀 물만 빼면 돼. 여기다 올려놓고. 얘는 그냥 얘. 나 그냥. 얘네만 그냥 넣으면 되지 않아요? 어. 아이고 우리 호가 없으면 정말 이게 되겠니? 아닙니다. 애는 몇이니? 저 애 셋입니다. 와. 셋이야, 셋.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키워가지고. 아들들만? 아니요, 큰애가 딸이고요. 어. 아들둘. 야 큰애가 어. 딸이라가지고. 어, 너무 좋겠다. 남자애들이 좀 얌전해요. 다른 집에 비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 누나가. 어, 누나가. 누나가 다 그런 거. 아, 예. 이제 크니까 엄마 도와주고. 어, 어 누나가 한몫해. 동생들 다 살펴주고. 그래서 그래. 옛날에 다들 그렇게. 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 그 위에 누나가 나오면 네. 첫 딸이 나오면 다들 살림미천이라고 좋아했잖아. 네. 그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동네 산책하고 이럴 때 저는 어지간하면 손 안 잡아주거든요. 볼 때. 예. 네. 근데 지 누나가 붙잡고. 고두 선생님은 북 중에서 용건 선생님이 뭐 음식 해주거나 뭐 이런 거. 아유 무슨 그 시절에 무슨 뭘 얻어먹어. 그건 있었어. 할머니 계시고. 그럼. 그리고 며느리 어른들 계셔가지고. 여기 더. 부엌에 들어왔다 하는 날은 정말 큰다. 남자들은 난리나죠. 내가 죽는 날이지. 맞아 맞아. 그럼 큰일 날. 나를 부르러 부엌에도 안 들어와. 유인천은 저 그냥 뭐 이렇게 부엌에 여보 어쩌고 저쩌고 들어왔을지 몰라도 큰 오빠는 부엌에 그냥 마당에 서서 불러, 원영아. 아유, 어머니, 아우! 왜 그러냐? 왜 그래? 아, 왜 그래? 어른들 눈치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눈치를 왜 봐? 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니야, 내 얼른 전화 좀 와. 저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치고요. 마음 편히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 드린 적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워낙에 참고 지내니까 많이 힘들었지, 정말. 할머니 계시지, 시어머니, 시어부모님 또 동네 다 계시지. 또 일용 엄마한테 또 잘 보여야 돼. 거긴 또 나팔수구동. 동네 막 잘못하면 큰 며느리 잘못하면 아 영남 애미가 못했다고 이제 그런 걸 사전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지. 아니 근데 왜 내가 나타났는데 말이야 반가운 어떤 그런 액션이 없어? 예 얼만큼 반갑게 해야지 넌 반갑다고 생각하니? 사람은 그냥 액션을 크게 해야지 그 뭐 실제로 오는가 보다 뭐 아유. 실제 누나 아니세요 누나? 누나는 무슨 극단 소리 하지 말고. 야! 야! 뭐? 너 몇 년생이야? 맨 까? 까. 민증 까? 그래, 까잖아 내가 몇 번. 그래, 까잖아 내가 몇 번. 한 살이면 365일이야. 야, 그래. 땡볕, 온열 땡볕 하나만 더 쐬도 다 누난데 얘는 아주. 죽어도 못해. 어, 뭐? 누나라고는 죽어도 못한다. 그 말 같은 소리는. 남아있긴 남아있네. 그치? 오기생들. 한윤수, 현서, 박정수, 김동주, 막 다들 지금 뭐. 근데 뭘로 1등을 한 거야? 난 믿어지지가 않네. 왜 모든 게 다 점수는. 아니야. 나는 있잖아.
저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고전무용을 했잖아. 어. 학교 대표로 그리고 도대표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팀이 국무총리상 대통령상도 받은 팀이야. 그래가지고 전통했구만. 거기 그렇게 6년 동안 고전무용하면서 내가 아 내가 요다음에는 영화 배우가 돼야 되겠다.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야.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렇죠, 있었어. 그럼. 그랬는데. 저기 졸업하게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대학이었지? 서울? 아니야 경희대. 경희대 우리 학교 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한. 그 교우를 맺어가지고 특채로 한 사람씩 꼭 데려가게 돼 있었어. 근데 내 우리 회 때는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혔어. 우리 졸업할 그 시기에는 그랬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거야. 엄마랑 아버지랑 펄펄 뛰시면서 무용과가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서울대, 고대, 연대 남자는 그거 몇 개 없는 거지. 여자는 숙대 이대. 그렇지. 그렇게 아니면 아니, 그렇지. 공부를 안 해도 좋다. 농사를 짓든지 뭐 그런 대학에 못 가면. 뭐 그런 실력이 아니면 그 당시는 그랬지. 서울에 맞아. 보낼 수가 없었어. 땅 팔아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내가 꾀를 냈지. 그때 오빠가 고두정. 오빠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 내가 오빠 밥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 당장 가라는 거야. 밥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3월 달에 올라왔잖아. 올라와가지고는 이거 밥벌이도 하면서 오빠 밥을 해주든지 해야지 무슨 그냥 뭐 맨 입으로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 그 여직원을 하나 뽑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타이핑을 해야 되더라고. 그렇지.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세종문화회관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뉴타자 학원이라고 있었어. 거기 달려가가지고. 있었던 것 기억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그 원서를 받아다가 이제 써가지고 냈더니 근데 거기에 특기사항이라고 또 있어. 그 거기에다 고전무용이라고 썼어. 특기사항이야. 그렇지, 아니 회사에서 고전무용이 웬 말이야. 그냥 얼마나 순진했겠어. 뭔가, 그렇지. 공간을 채운다고 생각한 거지. 사회에 처음 발 디뎌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였으니까 사람이 성실됨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서 앞으로의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동기야.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냥 뭐 맨날 커피 끓이고 뭐 책상 닦고 한 4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찻잔을 이렇게 들고 사장님 방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거 하러 온 거는 아니잖아 서울에. 내가 뭐 하러 왔지? 배우 하러 왔잖아. 안 되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M본부에서 저기 탤런트들을 뽑더라고.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때 아하 저기 가야 되겠다. 이거다. 저기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점심시간에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거기 그 정동 MBC 시절이니까 밑에 그 계단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가면 광화문이야. 지하도로 가면은 그치. 그래가지고 광화문 가가지고 그냥 줄을 뱀줄 같이 그럼. 서 있어. 예, 내 번호가 1513번이야. 내 뒤로도 얼마나 많은 뱀줄 같이 서 있었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알지? 옛날에 그럼. 대본들 보면은 막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서도 그 막 읽는 거 알잖아. 그렇지. 그냥 막 뭐 그냥 까마귀 때 같아 막 웅웅웅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정신은 바짝 차려가지고 이건 꼭 돼야 된다 싶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제 면접에 이제 이사님들 방에 딱딱딱딱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환희 사장님.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그 방에 갔는데 말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내 친구 저기 은희 꽃반지 끼고 걔에 꽃반지. 대한 얘기 고려진 씨 알지? 알지 아나운서. 그 목소리 은쟁반에 옷깃을 굴러가는 목소리. 고려진 아나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쭈르르 막 물어보고 제주도에 대한 거에 뭐 많이 말을 시키길래 내가 아 나는 됐다. 난 됐다. 속으로. 내 속으로. 관심이지 그거는. 딱 돌아서서 오면서 촉이 딱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종 된 거야. 집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못하게 할 것 같아. 오빠만 나 이만저만 방송국 시험 봤는데 됐어 그랬더니 오빠가
허허 웃더라고. 웃으면서 그래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서 집에는 내가 커버를 할 테니까 해봐 그러고서 시작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래도 주역 맡기는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그건 주말 연속극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성옥 선생이 내가 옛날부터 성형. 정말 좋아했던 아유, 배우였어. 그럼. 근데 딱 연습을 들어갔는데 이호영 연출. 이호영. 저쪽 건너편에 딱 앉았어. 야 떨리는데 있잖아. 최불암 선생님도 계셨어. 이거 떨리는데 읽지를 못해. 내 씬이 왔는데 그러니까 또 가만히나 계시지. 야 두심아 네 목소리 드러나 보자. 우리도 다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봐. 입이나 띄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떨리는 거야 막. 이게 조금 떨리던 것이 막 이제는 막 그래가지고 안 그렇겠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왔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이효영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야 앉아봐라 위아래로 막 그렇지 말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가니까 거기가 또 문이잖아 탤런트실이잖아 문만 그래. 열면 그래. 문을 열라고 딱 보니까 오기생들이 따다다다다다 막 다 쳐다보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있나 보고 있었는데 야 한다 그래 한다 그래 너 미쳤어 미쳤어 그때만 해도 순진했어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싹 집어넣고 그렇지. 저거 하면 그렇지.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거기 나가가지고 또 문이 있잖아 그래. 화장실 가는 문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어구야 울었어. 얘가 바보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입을 못 띄었으니까 연출부에서 전화가 또 왔어. 너 뽑아놓으니까 1등으로 뽑아놨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애야? 그냥 못 있겠어요.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나오래. 그러고서는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된 거야. 밀물도 했고 정화도 하고 김만덕 일대기를 김만덕이 일대기가 뭐 좋았지 너무 좋았지 그 대단한 작품이었지 그건. 그렇게 오늘이 됐습니다 말하네? 어? 아, 말했잖아요 아이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 거야 말 좀 안 해? MBC 연기 대상 한강수 타령의 고두심님 축하합니다 네, 고두심 씨는 한강수 타령을 통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끈끈하게 가족의 중심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함으로써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시더니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